내가 널 사랑했다는 게 우스워. 야, 너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? 그러니까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네가 날 사랑했다. 내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유부남이 되었을 때도 아니 그러니까 넌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경아랑 결혼을 해서 나는 계속 친구인 척을 했다. 넌 그게 안 웃음이야? 근데 아주 우연히 네가 경아랑 그 개자식을 소개시켜줬다. 근데 그게 절대로 의도한 바는 아니다. 그 말을 믿으라고. 그래놓고 걔들이 만나고 나 속이고 바람피고 도망치고 그러다 죽어버리도록 나한테 말을 안 했다. 왜? 나랑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어서? 넌 지금 그게 나한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? 너랑 친구인 척한 게 아니라 너랑 친구였어. 그랬으면 말을 했어야지. 둘 다 돼지기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. 근데 네가 나한테 말을 안 한 이유가 고작 나 사랑해서야? 고작? 그래 고작. 예지가 없는 이유가 고작 날 사랑해서냐고. 네가 날 사랑했다고 말하면 내가 널 용서하고 너 그동안 마음 숨기느라 고생 많았다 이렇게 위로해 줄 줄 알아? 야! 최윤진!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데? 내가 경아랑 윤석이를 소개해줘서? 아니면 내가 널 사랑해서? 모든 걸 나한테 다 숨겼다는 거에 화가 났겠지. 항상 상상했어. 네가 모든 걸 알게 됐을 때 넌 무슨 말을 할까? 넌 어떤 생각이 들까? 근데 싫더라. 네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보이니까.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. 그래서 그 꼴 안 보려고 도망가겠다 그런 거야? 도망 못 가. 내가 미쳤냐? 널 놔주게? 왜? 가둬놓고 영원히 고문이라도 하게? 네가 날 사랑했건 말건 나 절대로 그냥 너 안 보라. 그래서 네가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 네 곁에서 친구로 머물러라. 잘못했다며! 미안하다며! 도망치지 말고 영원히 내 옆에서 친구로 살면서 나한테 다 당해. 그렇게라도 빌어, 알았어? 와, 진짜 맛있다, 내 거. 아. 와. 먹을래? 싫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박사님 또 바꿔먹자 그러려고 그러죠? 무슨, 진짜. 저 비둘기. 너무 맛있다. 근데,
박사님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. 디저트로 꼭 드시네. 예, 무지무지 좋아해요. 아이스크림. 맛있다. 있잖아, 너.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알아? 고구마? 고구마? 사실 너부리가 좋아하는 음식인데요. 이 황금 고구마를 먹고 방귀를 뿜기면 이게 하늘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이게 막 솟아. 만화책 얘기인데. 아니에요?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말이야. 남이 사주는 거다? 혹시 아이스크림 줄어드는 게 슬프세요?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남이 사주는 거래요.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고구마예요. 황고구마를 먹고 방귀를 끼면요. 하늘로 솟아오르죠. 어? 박사님 그만 아시는구나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예요. 저도요. 저 그 지갑 알아요. 아, 이거 제 지갑이요? 사실은 박사님 출근 선물로 그 지갑 사드리려고 했는데요. 실장님이 못 사겠어요. 공무원이 명품 지갑 갖고 다니는 거 아니라. 그래서 제가 밤새 지갑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드리려고 다음날 갔더니. 아, 저 이쁘죠? 선물 받은 거예요? 첫 출근이라고 해서. 아, 예. 이쁘네요. 근데 색이 좀 요란하네요. 그리고 농학 박사가 외제 명품 선물 받고 좋아하는 거 별로 보기 안 좋네요. 그래서 제가 그날 신경질 낸 거예요. 아, 그러셨구나. 아, 그럼 저 주려던 지갑은? 태훈이 줬잖아요. 저 선물 받았어요. 야! 우와, 봐도 돼요? 짠. 오, 멋지다. 직접 만든 건가 봐요. 야,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? 그거 세상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. 와, 좋겠다. 역시 선물은 정성인 것 같아요. 좋다. 이거 저한테 팔아요. 줬어요. 와, 안 돼요. 아, 선물 받던 거. 에이, 얼마, 얼마. 아니, 잠깐만, 이거. 그거 박사님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 얼마나 속상했는데. 알면 알수록 미안하네요. 알면 됐네요.